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, 잠들지 않는 도시 뉴욕,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 이씨와 뉴저지 리나의 지금은 뉴욕 미니. 그 다음에 지난번에 왜 그 우리가 스포츠 경기장 문 연다 그랬잖아요. 그쵸, 그쵸? 이제는 행사장이라든가 공연장이라든가 미술관 같은 것들도 다 문을 엽니다. 그게 4월 2일부터예요. 네? 네, 4월 2일부터 문을 여는데 대신에 이제 33%에 한해서만 실내 그 인원 수용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 대신 또 그렇다고 해서 33%라고 해서 뭐 한없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. 그 대신 100명을 또 넘으면 또 안 돼요. 예. 그 다음에 실외 같은 경우, 실외에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경우도 그쵸, 있겠죠. 있죠. 그런 경우는 200명을 넘으면 안 됩니다. 오. 대신에 이 입장객들이 뭐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를 제출을 한다거나 뭐 이러면 아마도 백신 접종 여부도 중요할 거예요. 이런 경우에 좀 늘어나요. 실내가 150명, 실외가 500명까지 늘어납니다. 오.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뉴욕시에서 이제 공연 보기 힘들었고 그쵸. 뭐 이게 클럽이라든가 또 라이브 뮤직 이렇게 하는 데들 다 가능해졌다는 건데 브라이언트 파크, 센트럴 파크 여름에 이렇게 좀 그 풀밭에서 뭐 하는 거 많잖아요. 많죠. 예. 예 그, 이런 것들. 예. 그런 경우 이제 200명까지도 모일 수 있는 거고 코로나 검사 실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. 코로나 검사 음성 결과 있는 경우에는 500명까지 가능하다는 거.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브로드웨이 극장 같은 경우 공연이 과연 가능하냐? 이건 안 돼요, 아직까지도. 그러니까 대형 쇼라든가 대형 극장들은 안 되고 그거보다 조금 낮은 소형 극장에 한해서 이게 이제 4월 2일부터 이렇게 이제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간다는 거. 네.